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송남영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10월 5일 보라매 공원에서는 힐링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라는 주제로 일생활 균형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만들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퍼즐 맞추는 아이의 모습과 흐뭇해하는 가족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포토존에서는 행복한 시간을 추억으로 남기는 아이와 엄마의 모습에서 함께해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는 걱정 없이 아이 낳는 사회,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 및 임신, 출산, 육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가족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맘맘맘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임신 준비 중 가정을 위한 행복 플랜 클래스,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한 임산부 클래스, 부부를 위한 부부의 클래스, 육아 가정을 위한 부모 코칭 클래스, 다문화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 맘맘맘 카페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